자, 전세 대출 이슈인데요. 자, 전세 대출에 DSR 포함 이야기가 또 나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하여튼 전세가 참 네. 그 뜨거운 감자인데요. 그 또 요 최근에 이제 그 역전세와 관련된 DSR 포함 얘기도 있고 또 이번에는 이제 최근에는 그 비슷한 시기에 전세 대출에 관련돼서 DSR에 포함을 해야 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얘기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세 대출을 그 임차인의 DSR에 포함을 해야 한다는 그 좀 제언입니다. 그래서 DSR이라는 것은 그 차주의 일정 차주 소득의 일정 비율로 그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규제인데요. 지금 이게 문제가 그 DSR 그 대출 대상에 이 전세 대출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DSR에서 전세 대출이 빠져 있다 보니까 이 전세 대출이 확대가 되고 그래서 전세의 보증금도 커지고 또 이걸 이용한 세를 끼고 이제 그 매매를 하는 그 갭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예. 전체적으로 전세값과 그 매매값이 왜곡이 되고 있다. 아, 이런 식의 그 어떤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고 있고요. 네,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필요한 분들이 많잖아요. 예, 전세 대출이 이제 그 필요한 그 실수요 대출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조금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시는데 네. 어쨌든 이제 이 전세 대출이 과잉,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많아지면서 1억 대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2억 대출을 그 2억 전세를 살게 되시고 또 2억 전세를 사실 분도 3억 전세를 살고 또 3억 전세에다가 이제 그 작은 갭을 이용해서 또 이제 매매를 주택을 취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더해지면서 좀 그 유동성의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서 필요 이상의 이제 전세가와 매매가가 좀 상승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게 지금 한 네 번째 최근에 나온 그 제언만 따져도 한 네 번째 나온 제언인데요. 그래서 KB금융연구소나 한국은행에서도 나온 적이 있고요. 또 한국금융연구원에서도 계속 전세대출을 DSR을 포함을 해야 된다라는 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포함이 될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정말 저 고액 연봉자만 받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례를 한번 좀 들어서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을 하게 되면, 네. 전세대출이 어떻게 되는지,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를 좀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서 요 사례를 한번 보시면 연봉 한 5천만 원의 소득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지금 이제 금리를 한 4.2% 정도 최근에 그 전세대출의 평균 5대 시중은행의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출을 1억 원의 전세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전세 대출은 통상 그 만기가 2년인데 이거를 이제 산정 만기라고 해서 DSR을 산정할 때 DSR을 구할 때 대입하는 그 만기를 5년으로 늘려줄 수가 있는데요. 신용 대출 같은 경우는 지금 5년으로 늘려주는데 지금은 요 DSR이 포함이 안 돼 있어서 만기 자체가 산정 만기가 없는데 이걸 5년으로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른 대출이 없는 경우에 요런 사례의 가정으로 대출을 빌린다고 해보면 DSR이 한 44% 정도로 나와서 DSR이 40%를 초과하게 되고 그래서 전세 대출 자체를 빌릴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도 지금 만기를 5년으로 늘려줬을 때 가정이고요. 네. 만약에 만기를 한 10년 정도로 늘려주면 1억 6,500만 원 정도를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봉을 조금 조정해 보는 경우인데요. 동일 조건에서 연봉을 한 7천만 원 정도로 2천만 원을 올려보면 그때는 한 2억 3천 정도까지 늘릴 수 있고요. 산정만기 10년일 때죠? 아,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연봉이 한 1억 원일 때는 대출이 조금 더 늘어나서 이제 한 3억 3천까지는 빌릴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지금 그 KB 시세로 5월 달에 그 국내 지금 아파트 전세 평균 전세가가 한 5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5억 7천만 원의 전세를 마련하려면 뭐 본인들의 어떤 자기 자본에 따라서 대출 금액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1억 빌리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전세에 대한 수요가 아주 확 줄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소식 되게 실망스럽게 보실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시간 관계상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금융당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 예, 이게 이제 이런 제언이 나왔던 거고요. 네네. 그래서 당국에서는 이걸 좀 포함할 계획은 없다.
아, 요렇게 생각하시면 아직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간단한 이유만 설명을 드리면 이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으로 갚는 게 아니고 네. 집주인에게 내준 돌려받을 전세 임차 보증금으로 방안을 하기 때문에 예. 이게 소득으로 갚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DSR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일단은 요렇게 생각을 당국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전세 대출 DSR 포함 여부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